안녕하세요. 한류? 요즘 돌아다니는 뭐 젊은 사람들 음악이랑 뭐 드라마 이런 거 뭐지? 하는 질문도 많이 하셨을 거고, 지금 이 시리즈의 그 시작을 이런 질문으로 하는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세계도 몰라요. 왜 이렇게 인기지? 우리는 여기서 늘 우리 텔레비전이나 뭐 저기 친근한 배우들, 가수들 이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그렇게 인기라는데 진짠가? 얼마나? 왜? 그 질문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도. 근데 저는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대체 왜 그런가? 그리고 그 질문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정말 더 많죠.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아니 왜 그러지? 왜냐면 한 번도 한국은 수출하려는 생각으로 문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13년이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여름에 그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 이거 뭐지? 쉽게 맨날 뭐 기록을 세웠네 뭐네 뉴스 시간에 보시던 시절이에요. 그때 저는 서울대 임용이 된 이후에 1년 정도 더 있으면서 가족을 전부 데리고 이사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임용 유예를 좀 신청을 하고 그때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를 책으로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은 한류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후반부터 터졌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인기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싸이가 딱 나왔을 때 전부 굉장히 놀랐죠. 그러나 이미 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터넷이 그리고 세계화 과정이 한국이라는 굉장히 지역적인 곳의 문화를 전 세계에서 실어나르고 우리가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언어라는 엄청난 장벽을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보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된 누군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다시 자국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달아서 한국어를 한국 드라마, 영화 또는 케이팝을 소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계의 수용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청취자 관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르도라는 먼 곳에 있었고 동아시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지금도 헝가리 서쪽으로는 한국 드라마가 한 번도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송된 곳이 저기 없는 곳이 서유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유럽에 한국 드라마 팬이 없느냐 하면 있어요. 그게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2005년, 6년부터 시작을 돼서 제가 관찰하던 첫 번째 책이 나오는 관찰 기간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 당시 한국 학자를 포함해서 전부 아시아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한 이 디지털 문화, 지금은 정말 디지털 문화가 이 모바일 하나로 응축했다고 보면 되죠. 모든 걸다 모바일로 할수 있는 상황이죠. 2013년만 해도 물론 유튜브 이미 인기 있었을 때지만 유튜브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는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자, 그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라는 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 책이었고 한국에 온 다음에 여기서 적응하고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2013년 저 책은 드라마에 대한 책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왜냐면 케이팝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청년 시절에 가사를 몰라도 외국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가사나 그 음악을 생산한 우리가 무슨 뇌계 음악, 뇌계 문화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나 그 흥겨운 음악을 소비할 수 있어요. 가사를 모르더라도. 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젊은 에너지, 춤을 추게 만들기 때문에 댄스 음악, 케이팝은 모두가 댄스 음악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내용을 덜 전달해요. 그러나 드라마는 다릅니다.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해요. 모르더라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진한 이끌림이 있지 않으면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저는 더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수용되는 것을 보려면 정말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사례는 드라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는 또 다릅니다. 드라마를 연구를 한 거고요. 한국에 와서는 저 책의 얼굴을 막 쓰고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강남 스타일이 그전 세계를 휩쓰는 걸 보면서 아, 이 다음 연구는 케이팝이겠다. 게다가 난 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한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눈에 들어온 게 BTS 현상이었어요. BTS가 처음부터 인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3년에 한국에 왔고, BTS가 데뷔한 것도 2013년인데, 데뷔 초기에는 정말 한 2015년 말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그룹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2018년 정도부터 현장 연구를 해서 책을, BTS에 대한 책을 썼고요. 그게 아마 그냥 저를 이름을 쳐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BTS 책이긴 할 겁니다. 워낙 BTS 유명세 때문에 뭐 책이 많이 읽히기도 했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학자로서,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연구는, 동아시아의 이 대중문화가 얼마나 초국가적으로 형성되었는가. 우리는 한 일을 생각할 때 오직 우리 뭐문 닫았고 뭐 영향력 없이 여기서 우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감을 가지고 뭘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 근현대사의 그야말로 농축된 여러 영향력들을 한국이 정말 창조적으로 이거를 리믹스했다고 할까? 자, 그렇게 만들어낸 게 K-POP이고, 한국 드라마 또한 여러 영향력 밑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여러 긴장, 텔레비전을 적극적으로 소비했던, 그러나 문화적인 욕망,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수준, 교육 굉장히 많이 받은 국민들이죠, 한국 국민이. 그런 어떤 요구, 강력한 요구.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텔레비전 보지 않았습니다. 막 욕하면서 보죠. 막 지적합니다. 저거밖에 안 돼요. 시나리오가 왜 저래? 아, 저런 인물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거를 계속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를 SNS에서 하고, 시청률로 바로 대답을 해버리고, 자, 이런 거를 20년을 겪으면서 지금의 한국 드라마의 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는 제작자들이 혼자 만든 게 아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케이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케이팝을 있게 하는 것은 케이팝 팬덤입니다. 페이팝의 수용자, 열렬한 팬들이죠. 전 세계의 팬들. 이 팬들의 팬 문화는 한국에서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그 청소년, 소녀들이 뭐 빠순이라고 욕 먹으면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얻어 맞으면서 오빠 오빠 따라다니면서 만들어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수출된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오늘 해드릴 겁니다.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BTS의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한 적이 없고 스스로도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 스스로 놀라죠. 매일매일 놀라요. 아니 이렇게까지? 그런 거죠. 새로 앨범이 나왔고 새로 요새는 단체 행동을 단체 공연, 단체 앨범 이런 단체 활동을 작년에 멈춘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뭐 앨범을 낸다거나 또는 뭐 싱글 노래 하나 내는 걸 싱글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는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빌보드, 미국 한국 같으면은 한국 멜론 차트 같은 게 미국 빌보드죠. 그거 1등하고 합니다. 앨범도 100위 안에 들어가는 미국의 빌보드 그 100등, 200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쟁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음악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음악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지금 바로 나오자마자 진입하는 신인들, 한 케이팝의 중요한 앨범은 바로 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길, 미국이라는 커다란 마켓을 통해서 전 세계의 대중문화로 진입하는데 큰 길을 뚫어놓은, 제가 책 이름을 BTS 길 위에서라고 한 이유가, 물론 이 사람들 공연을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왜냐하면 세계 공연을 가서 그곳 현장에서 팬들을 만나서 인터뷰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냈어요. 제일 앞에 서서 길이라는 건 누가 걸어야 자국이 남는 거고 편해지죠. 숲속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길을 내고, 지금 그 뒤를 한국의 많은 요즘 뭐 BTS와 같은 3세대 또는 4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K-pop 그룹들이 그 뒤를 상당히 편하게 빨리빨리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한국 앨범이 새로 나오면은 뭐 100만 선 구매 100만 장, 200만 장, 300만 장 이게 기록이었는데, 요즘은 최근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세븐틴 아시는 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BTS는 물어볼 필요가 없고, 스트레이 키즈 아시는 분? 뉴진스 아시는 분? 뉴진스가 훨씬 많죠. 뉴진스라는 그룹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한국에서 데뷔하고 외국에서 알려진다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동시대간띠예요. 한국에서 데뷔해서 인기 있으면 거의 외국에서 동시대로 인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미디어가 이렇게 동시간성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곧 나옵니다. 세븐틴 앨범이 선구매라고 해요. 앨범이 나오니까 들어보고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아, 세븐틴 거는 난 살래.
그래서 미리 주문하는 거. 470만 장인가? BTS도 안 넘었어요. 이 그룹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도 이렇게까지?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엄청나구나.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K-POP의 젊음, 완벽에 대한 숭배, 지나친 노력 등은 한국의 문화적 특질인가? 이 말은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이걸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K-POP은 너무 어린애를 데려다가 학교도 안 보내고 과도한 노동을 시킨다. 자, 착취 아니냐? 이 말이에요. K-POP의 젊음. 완벽에 대한 숭배, 제가 번역을 하자면 얘네들 너무나 심하게 그 연습을 시켜서 로봇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칼군무라고 생각하는 거 바깥에서 로봇처럼 똑같이 춤을 출수 있는.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로봇처럼이란 말은 너네들은 자기의 주체성이 없이 개인이 사라지고 남이 시키는 대로 군사훈련처럼.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군대 이미지가 심하죠. 왜냐하면 물론 한국이 남북 분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랜 기간 군사 독재였어요. 그리고 늘 여기서 군사훈련이 벌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어딘가 한미 간의 군사훈련.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뉴스는 대강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얘네들 춤추는 거 보니까 막 무슨 군대들, 왜그 군사문화라는 게 만들어낸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제식으로 우리가 북한을 볼 때처럼 막 광장을 꽉 메우고 사람들이 막 길조정연하게 걸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이 만들어낸 이미지 중에는 2002년 월드컵 때 빨간 광장을 빨갛게 메우고 질서정연하게 응원했던 사람들, 이런 이미지. 그런데 어린애들이 춤도 저렇게 춘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경쟁이 심하고 완벽함의 추구, 지나친 노력은 경쟁이 심하다는 소리예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얘네들이 정말 12살에 13살에 들어와서, 더 어릴 때 들어온 연습생도 있습니다. 막 연습생 기간은 6년, 7년, 9년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데뷔를 해서도 개인 생활이 없이 합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케이팝 아니니,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BTS는. 그럴 때마다 BTS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케이팝 그룹에 붙어 있는, 주로 이런 비판은 서구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많이 해요. 엘리트라고 하면은 배운 분들, 그 나라의 엘리트라고, 문화 엘리트가 누구겠습니까? 기자, 평론가, 교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케이팝을 보는 눈. 왜냐면 그분들은 잘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엄청난 그 자기네 눈앞에 벌어지는 자기 청소년들, 자기 나라의 청소년들의 그 어떤 팬덤, 열렬한 팬들을, 팬 현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이렇게 뭐, 저 앨범 구매도 그렇지만 막그 빌보드 같은 거, 빌보드 차트 미국 거막 치고 올라가고, 공연 오면 막 난리가 나고, 뭐, 옛날에 우리가 할리우드, 유명한 스타들이 공항에 오면은 뭐, 1,000명이 나갔다, 2,000명이 나갔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요즘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어느 공항에 가든 보다 케이팝 스타들, 저 멤버가 7명, 뭐 어떤 뭐, 세븐틴 같은 경우에 13명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도착해도 지금 어떤 미국 배우들이 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군중이 와서 시끄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말들이었어요, 저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K에 열광한다? 예, 라고 들으러 왔는데 이거는 비판이네. 모든 현상은 양면적입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만큼 이 지식인들은 기득권, 문화적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이죠, 서구에. 여기에는 꼭 서구만이 아닙니다. 남미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거를 딱 알아듣고 이 RM 똑똑한 사람이, 서구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여기서 침략이란 말을 식민지 얘기하는 겁니다. 침략당하고 황폐화되고 두동강 난 나라다. 불과 70년 만에도 우리는 정말 황무지 뭐 없던 나라고, IMF와 UN의 도움을 받던 나라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했겠나? 미친 듯이 노력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가 아닌데, 너네들이 감히 프랑스나 영국처럼 수세기 동안 타국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유럽의 많은 옛날 식민본국, 뭐 일본도 그렇지만, 내 부라는 것은 식민지의 착취가 그 많은 부를, 지금의 사실은 국민복지 같은 것도 가능하게 했죠.
그거는 자기들의 노력 없이 가서 탈취했으면 되는 부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사실 한국 전쟁 직후 53년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뭐 거기서 거기죠. 국민 1인당 수입이 이렇게 쳤을 때 가난가가 우리랑 아프리카 어떤 나라 수준이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발전했을 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모르 그 노력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한테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몰아세운다라든지 앞에서 한 말, 너네 젊은 애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쳤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만 명당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예요. 이거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꼭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긴장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경쟁이 심하고 노력을 많이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기 아무래도 여유 있으신 청중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큰것 같지만 넉넉하게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게 컸습니다. 배고픈 거 모르고 컸죠.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기의 기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습니다. 선택권 많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을 얼마나 힘든 건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마디로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더 원래 너무 빠르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은 부작용이 있는 법이고, 우리도 이 부작용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질문이 더 웃기는 게, 저 K팝이라고 너네 부르는 거 K자 붙여가지고 왜냐면 요즘 조금 너무 지나치게 아무데나 K자 붙이지 않습니까? K 방역까지 가 있고 뭐 K 뭐온 온갖 데 K자 붙여요. 뭐 K 풋, 뭐 K 패션, 뭐 K 뷰티는 어떻게 보면 정착된 말이에요. 이런 그런데 K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너네 하고 있는 전체를 K팝이라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사실은 한국 대중음악이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시끌시끌한 것은 이 케이팝이죠. 아이돌 그룹으로 이루어진. 근데 BTS 너네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 너 전부 그냥 퉁쳐서 너네 케이팝이라고 부르는 거안 지겹니? 너네 싫지 않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의 케이팝은 대부분 남이 작곡해준 거, 남이 다, 작사해준 거, 만들어준 것을 퍼폼이라고 하죠. 공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돌들이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이 위에 있는 이런 이게 포인터가 되나요? 이런 그 비판을 받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긋지긋하지 않냐? 그러니까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질문이죠. 좀이 RM을 흔들어 보려고.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다. 우리보다 먼저 갔던 분들이 쟁취해낸 품질을 보장하는 라벨이지. 그걸 가두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은 칼날의 양면입니다. 우리 모든 빠르게 성공하는 것, 빠르게 각광을 받는 것에 이면이 있어요. 비판이 존재하고 이두 개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입니다. 둘다 에너지예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뤄놓은 곳에서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지금 한국으로 쏟아 들어오고 있어요. 관심인 거죠. 관심. 이렇게 그 지구촌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은 일로 관심 받는 거죠. 문화기 때문에. 자, 이 한류 현상을 도대체 그래서 열광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요즘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질문이 많이 갔어요, 옛날보다. 자, 한류는 많은 나라에서 탑다운 정파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아, 저거 분명히 이유가 있어. 어떻게 한국에 갑자기 저렇게 왜 맨날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 빨리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다더라 들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쳐서 굉장히 빨리 그러고 8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기업들을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죠. 굉장히 데모나 이런 거 심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굉장히 강력한 정부가 이끌었었지. 이 나라를. 그렇지. 정부가 그랬을 거야. 정부가 투자를 해서 수출용으로 만들었지.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그 외국에 기자들, 아까 말한 그 지식인들, 인텔렉츄얼이라고 할 만한 이 사람들, 문화를 매개하는 특권을 지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속이 편하고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아니면은, 아니, 옛날 식민지 아닌가? 지금 전 세계에서 식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주체성을 정말 밑으로, 내려,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주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식민 교육인 거죠. 너네들은, 대부분의 식민 교육이 그렇습니다. 너네들은 똑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을러. 자, 한국인에 대한 게으르다는 말도 굉장히 최근에 어떤 분이 사실은 그런, 저기, 연로한, 교수님께서 그런, 저기, 기고를 하셔가지고 크게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인에 대해서, 식민자였던 일본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지금 매일 보는 게 한국인들이 어디가 게으릅니까? 한국인의 본성이 언제부터 저랬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게 한국인들이죠. 그래서 톱다운 현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끌고 갔다 그러면 쉬워요. 이해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밑에서 올라온 바텀업, 밑에서 올라온 풀뿌리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모르거든요. 전파 현상이라면은 아, 이렇게 하자고 해서 기획이 있었고 어디다 노력을 했고 아,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결과들이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우리한테 온게그 한류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풀뿌리 현상인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자, 코리안 웨이브의 그럼 K는 뭐지? K?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코리안 한류인가? 한국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점점 더 K-POP 그룹인데 한국에서 안 만들어요. 외국에서 만드는 K-POP 그룹. 그리고 당연히 거기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고 한국말로 노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K-POP 그룹들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K-POP 그룹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그룹들은 아, 우리 K-POP 아니야. P-POP이야. 필리핀 POP이야. J-POP이야. 일본 POP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양새가 너무나 케이팝이랑 똑같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용자, 팬들은 아, 너네 그래봤자 케이팝이야.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K는 뭐지? 자, 이게 큰 질문이에요. 한국인도 없고 한국말로도 안 부르는데 케이팝이야? 자, 이게 무엇일까가 사실은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 이게 지금 마지막에 다 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문제들로 돌아와서 제가 한번 결론을 짚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미 답을 조금 생각하셨을 텐데, 이거는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시스템. 자, 이 얘기를 하게 될, 마지막, 이제 이 얘기를 하시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자, 한국에 뭔가 수출할 만한 것을, 그렇게 한국,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물을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할 만한 뭔가 있는 거죠. 일단 생산물이 좋아야 돼요. 대중문화가 좋은 걸 생산을 해야 돼요. 적어도, 뭐, 퀄리티라는 것, 문화의 퀄리티를 뭐, 좌가 있어가지고 딱잴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적어도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해 가능하고 들었을 때, 아, 저거는 잘 만들어진 무엇이다라는 어떤 퀄리티, 질적인 확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한국 자체의 대중문화 산업의 발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발전했나?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적어도 일본, 우리 일본은 우리보다 사실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일본의 대중 드라마라든지, 우리도 일본 드라마, 일본 드라마나 J-pop 듣는 거, 뭐라 그러나,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했었죠. 80, 90년대 말까지. 자, 그렇더라도,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다 XJAPAN 들었고, 뭐, 막는다고 안 돼, 막을 수 있는 게 문화의 물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거 굉장히 많이, 만화도 한국 만화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수없이 많은 만화가 일본 만화 아닙니까? 지금도 애니메이션은 일본, 망가는 전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잡고 있어요. 자, 일본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일본, 중국도 요즘, 왜냐면 중국은 엄청난 양의 그 물량을 집어넣어서, 일본,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요즘 뭐 중두, 한국에서도 많이 볼수 있죠. OTT 그 서비스들이 중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것, 모든,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이든 다 보실 수가 있죠. 넷플릭스가 또 여러, 전사계에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글로벌 OTT라고 부릅니다. 지상파, 그 나라의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이 아니라, 뭐 글로벌이, 말이 글로벌이지만 대부분 큰 회사가 다 미국 회사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기존의 그 나라의 그 국가, 차원에서 발전했던 내셔널 미디어들 상관이 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글로벌 OTT들의 경쟁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뭐 디즈니 플러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아마 가입도 하셨을 거고, 제일 활발한 게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한국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티빙, 왓챠 이런 것들이 다 웨이브 한국 OTT들이죠. 자, 그래서 일본, 중국, 브라질도 대단합니다. 남미는 브라질이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터키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고 역사적으로 동서양이 한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세계의 그 강자 이런 글로벌 OTT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이 있어요. 기회 이런 거 잡기 위해서 다 열심히인데 왜이 나라들 중에 한국이 최고지? 지금 넷플릭스 결과 또는 글로벌 OTT 다 합해서 그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이 보는 게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한국이지? 신기하죠? 자, 이거. 자, 네 번째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인기는 맥락이 있는 것이다. 그냥 뭐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이미 제가 많은 얘기들을 앞에 뭐라 그러나 요약처럼 드렸지만 이런 얘기들의 좀 디테일을 이제는 조금 보겠습니다. 이 사진 제가 찍은 건데 BTS 공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그 커다란 축구 경기장 10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들을 한쪽을 막아야 하니까 그쪽을 막고 무대를 만들면은 대강 한 6만에서 7만 정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경기장들을 런던, 파리 이런 곳에 가서 이틀 공연을 이어서 하고 이 표가 금방 매진이 되는 게 BTS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랙핑크도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대단하죠. 한국에서 잠실 경기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분위기가 가면 더 이거가 지금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어떤 에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떼창을 합니다. 여러분, 케이팝은 따라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케이팝 따라 부를 수 있는 케이팝 노래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 너무 힘든 게 케이팝 노래예요. 왜냐면 중계 안에 랩이 들어가지. 이게 댄스곡이라 이 엇박자들이 또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귀에 그리고 쏙 들어오는 게 있어서 쉬워 보일 뿐이에요. 귀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가게 돼 있는 그 뒤에 후렴구가 있습니다. 훅이라고 부르는. 훅이라는 게 우리를 고리를 딱 걸어가 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만듭니다. 케이팝 곡들을 유행곡으로. 그런데 거기 그 랩들이 있어서 따라하기 힘들어요. 한국 사람도 따라합니다, 그거를.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저 옛날 연식 나오지만 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막 인기 있었던 필리핀 노래 내용도 모르면서 막뭐 안악 이런 거 따라서 이제 적어가지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러면은 답답해 죽겠죠. 내가 좋아하는 저 아이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 학생들이어서 지금 전 세계의 대학의 한국어 지망생이 이것도 말씀드리면 에이 과장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있던 프랑스라고 하면은 좀 아니 문화적으로 저기 자긍심이 큰 나라여가지고 한국 거잘안 좋아할 것 같죠. 거기는 일본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에 대해 이 문화물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이제 한국 거를 받아들이게 된게그 일본 드라마 사이에 있는 한국 드라마들을 보기 시작한 게첫 번째 한국 드라마 수용자들이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학에서 대부분 동아시아 학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본 학과, 중국어 학과가 있고 한국어 학과는 어떤 데는 있고 대부분이 없고 그냥 교수 한 분이 계셔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이게 한류 이전까지의 현상이에요. 케이팝이 이 정도로 힘이 있기 전까지. 요즘은 한국 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학생들이 압력을 대학에 넣어서 한국어 학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보르도 대학에 한국어 학과 정원이 40명, 30이었나? 40명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첫해 지원자가 730명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 만든다고 한그 해에 못 만들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갔거든요. 대학이 일정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너무 웃기는 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는 들어가야지 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어과나 일본어과에 그냥 등록을 하고 기대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 상국학과 열리기를 기다려서 거기. 그리고 뭐 저기 그 엑스왕 프로파스라고 한국학이 발전된 거기는 한국학에 있던 곳인데 요즘 보면 70명 뽑는데 2000명 정도 서류를 낸다고 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학은 많이 뽑아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3년인데 들어오면 이제 줍니다. 학생들이 낙제를 해요. 그러면은 1학년을 두번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 한국학과 학생들은 안 줄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대로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등도 굉장히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서 뽑으니까 성적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미국의 힘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머리 좋은 사람들 장학금을 줘서 자기네 나라 가서 가르쳐서 다시 한국의 많은 지금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까?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에서의 젊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 미국 문화라든지와 친근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가까운 관계는 이걸로 이루어진 것처럼 있고 미국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엘리트들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많아서 이게 이 기회가 지금 한국이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한국 와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그 학생들은 꿈이 뭐겠습니까? 한 학기라도 한국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거죠. 한국어를 일단 잘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한국 대중문화를 제대로 보고 듣고 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겠죠? 그만큼 또 한국 경제가 뒷받쳐 주는 겁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대부분 요즘 영어를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인터넷에서 소통하려도 영어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강연할 때마다 저 어머니들한테 그래요. 자녀들이 케이팝 팬이고, 인터넷 너무 많이 하고, 맨날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시간 많이 보내는 거, 특히 케이팝 팬이라 그러면은 막지 마세요.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 괜히 싸우기만 하십니다. 긴장만 생겨요. 2. 영어가 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다 영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이해 못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 지금 뭐가 지금 싸우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케이팝 팬들은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대부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있죠. 유럽어 다른 거 하나를 합니다. 아,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다른 어를 하나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강 멀티랭구예요. 다 국어를 하는 대학 인구. 자, 이 사람들이 어디서든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그 사람들이 친한입니다. 한국이 좋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 학기 제가 보러도 있을 때 이미 보러도 학생들이 한국으로 한 학기를 가면 한 학기만에 오는 학생들 없어요. 1년 있다 오지. 미니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도 있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아직 한국에 뭐 홍대 앞에서 지내면서 뭐 알바도 좀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노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한국 문화를 그야말로 막그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데 그 기간이 이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은 거죠. 자기네 나라에 비해서. 물론 가난한 나라, 아시아의 더블이보다 가난한 나라나 남미에서 오려면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크겠지만 부자 나라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외국에서 하는 질문들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냥 어느 날 한류가 갑자기 인기 있어졌어. 한류가 생겼어.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생겼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과거, 엄청난 그 80년대 민주화 투쟁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과거의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인데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OECD 안으로 들어가고 5천만 정도의 큰 크기예요.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의 국가예요. 그러면서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만? 대만은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요. 한국이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우리 미러클로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이 상황 이 조건을 갖춘 게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이제 그 흥미로운 나라인데 여기 이 나라가 지금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를테면 그 지금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로벌 OTT인데 거기서 한국 드라마가 2등입니다. 이거 미국 1등이죠, 당연히. 엄청난 차로 미국이 1등이고 저는 영국이 2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한참 앞으로 한국이 2등이에요. 자, 80년대 민주화 정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화 정치를 통해서 검열이 완화됐어요. 왜 민주주의가 문화 발전에 중요한가? 이것 때문입니다. 문화 발전이라는 것은 사고가 자유롭지 않으면은 이건 기본 조건이에요. 중국에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서 이를테면 우리는 저기 중국 저기 뭐야 역사극들 보면은 대단하죠. 우리는 뭐 3천 명 싸우는 것 같은데 거기는 30만이 싸우는 장면을 만들어 놓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투자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매력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국 작품들이 굉장히 리미트가 많은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검열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못해요. 그쪽에서 이제 독립영화 하는 분들 것들이 밖으로 이제 나와서 전 세계 독립영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또 민주적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을 지지하고도 있지만 그거는 대중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문화의 발전은, 대중문화의 발전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민주화입니다. 검열이 없어지려면 민주화가 제일 중요한. 검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검열이 있습니다. 꼭 바깥에서 누가 이거는 돼요 안 돼요 하는 우리가 그 군사독재 시절의 검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검열 자체 검열.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한국에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 이거 하면 나한테 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자체 검열 분위기도 문화가 창대하고 창발하기에는 안 좋은 조건이죠. 자, 그래서 늘 문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거라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뭐, 이거 뭐 시끌시끌하고 막 복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문화가 큰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는 한류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80년대 민주화의 쟁취가, 자, 검열 완화. 일본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 금지가 있었는데 이게 수입 제한 완화죠. 제한자가 빠졌습니다. 수입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왜 한국을 발전시켰나? 수입 금지가 있을 때는요, 일본 거를 베낄 수 있었어요. 일본 노래를 좀 비슷하게 베껴 해도, 왜냐면 대중들이 그걸 듣지 않기 때문에, 잘 만들었네? 하고 말아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성공한 것을 일본 것만이 아니라 베끼기 쉽죠. 왜냐하면 검열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때는 일본 거가 검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거랑 좀 비슷해도 한국에서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벽이, 검열의 벽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서 90년대 후반에 수없이 많은 그 모방, 그 케이스가 터져서 그때 모방했던 작곡가들이 단죄를 당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 갔다기보다 이미 어이아 너는 창의적이지 못해. 남의 거 따라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는 그야말로 큰어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엔 드디어 한국의 작곡가, 한국의 시나리오 작가, 한국의 예능 하는 분들이 그동안은 일본 영향 솔직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텔레비전,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만드는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모방 그대로 따라서 복제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문화는 늘센 곳, 잘하는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검열이 돼 있을 때는 모방이 할수 있었는데, 이제 복제죠. 모방이라고 표절. 표절을 할수 있었는데 표절이 불가능해지면서 스스로 우리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갖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경쟁하게 됐고 특히 음반 사전 검열이 폐지됐습니다. 그걸 여기에 큰 역할을 한게 서태지죠. 서태지가 음반 검열을 반대하면서 그때 뭐 정확히 제가 한국에 없었어서 기억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저도 책을 보고 알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열이 없어졌다. 90년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6.25 한국 정난 이후에 그리고 뭐 정말 일제 강점기 끝물에 정말 초등학교를 나오시고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그러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됐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이 교육을 참 그게 한국의 큰 힘인 게 굉장히 빨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 아무리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거를 부모의 의무로 생각하는 게 한국 문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 많아요. 그래서
엘리트와 일반 국민의 지적, 문화적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엄청나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 어디 뭐 저기 워싱턴에 막 침입했던 그 사람들 막 머리에 막불 쓰고 이런 거 뉴스에서 보셨죠? 저런 미국이 있어? 하고 놀라셨을 거예요. 있습니다. 이 격차가 되게 큰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그 격차가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대부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남보다 존경받는 어떤 이 클래스가 딱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내 자식도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게 다 가능한 사회예요. 한국은 굉장히 수평적인 사회입니다. 이 격차가 그래서 지적인 격차가 크지 않아요. 이건 우리한테는 큰 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에서 있으면 잘 모르죠. 외국이랑 비교를 해야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인데 한국은 60, 70, 80년을 거치면서 열심히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문화적인 욕망, 호기심이 커지는 건데 한국이 그 모든 에너지가 젊은 에너지가 80년대 동안은 한국 민주화에 정말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열이 있었고 그 전에 박정철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이 정말 이게 무슨 대학생들이 이런 게 아니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군사독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무혈혁명이었습니다. 80년대에 있었던 거. 자, 그 이후에 드디어 민주적이 물론 그거를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번에 쟁취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죠. 그런데 자,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억눌려 있던 문화적인 역량, 호기심이 폭발을 한게 90년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90년대에 시작됐어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보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인 호기심은 많은데 여전히 일을 너무 많이 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텔레비전이 우리의 소일거리의 1번이었죠. 기억하시죠? 가족이 전부 모여앉아서 한국 정말 땡 하고 9시 뉴스 받고 9시 뉴스 끝나면 하면 땡 하고 10시에 시작하는 KBS2, MBC, SBS 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 드라마의 지금을 만들었고, 이게 만들어진 게 지금 90년대 한국 대중문화 폭발의 시기라고 해서 서태지 아이들이 92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던 그 장면, 그 텔레비전 그첫 장면은 지금도 전 세계의 한국 대중문화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보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그러나 지금 케이팝의 원곡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다 갖추고 있었어요. 힙합 영향이 있었고 미국의 랩, 그 댄스 음악 거기 그 기계음이 많이 들어가는 EDM이라고 하는 기계음악에다가 춤추고 동시에 춤추면서 노래했어요. 지금 케이팝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거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2년에 뭔가 어디서 정말 노예요 팍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전에 이태원에서 어디서 라그마력이라든지 한국인들이 지하에서 단지 대중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드디어 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수만 뭐 케이팝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SM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팬덤 H.O.T가 데뷔한 게 96년 뭐 그때부터 이제 기억하시는 케이팝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SBS가 개국하면서 3계사 아까 말씀드린 3계사가 주중에 월화 수목 드라마를 가지고 정면 시청률 대결을 하던 시절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때 이제 한국에 95년 가을부터 한국에서 이제 한국 방송 위원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 시청률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가까이서 본 사람인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PD들이 프로듀서들이 한국 드라마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 시청률 차이가 광고비의 차이를 가져오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이런 게 벌어지던 때여서 정말 뭐 능력 있는 작가와 능력 있는 프로듀서들이 이런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분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만 한국에선 연기 잘하는 연기자들 그리고 정말 편집 잘하고 잘 쓰는 드라마 작가들 한국 이걸 봐줄 한국 국민들의 욕망과 근심과 웃음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 그대로 녹여낼 수 있는 드라마 작가들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저 인터뷰한다고 찾아온 미국 교수가 교수면서도 뭐 다큐멘터리 만들고 평론도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여성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 미국은 그 미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미드들의 작가가 전부 남자라는 거죠. 한국은 드라마 적어도 그 PD들은 거의 다 남자지만 그러니까 이 화면을 만들어내는 직업은 거의 다 남자죠. 근데 드라마 작가들은 성공한 드라마 작가들이 절대 다수가 여성분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에서 여성들이 좀 이거 여기 지금 어깨 좀 가슴 딱 펴시고 한국 한류를 지금 만드는데 여성의 힘이 8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이 드라마 저 아이돌 팬 문화 아이돌들이 이렇게 아이돌 그 케이팝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팬들이 밑에서 받쳐준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열정적인 지지. BTS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미라고 부르죠. 전 세계의 BTS 팬들을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잘해서 있다는 생각을 일도 안 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음악 잘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BTS고 이 정도까지 우리를 좋아해주지? 그야말로 팬들의 힘이고 팬들은 BTS를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거기 그 팬들의 대부분이 또 여성입니다. 물론 남자 팬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성 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국의 여성들 거기에 탁 펴시고 한류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기 좋은 남자 스타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스타들이 한국 아이돌들 잘생겼다고 난리죠. 그래서 여기저기 데려다가 글로벌 앰버서더 하고 막 끌려가고 가서 저기 끌려간다는 게 말이 좀 심한데 여기저기 오라고 하는 거죠. 가가지고 정말 펜디 뭐 구찌 다 한국 얼굴 뭐뭐 뭐 GQ 늘 한국 아이돌들 데려다가 사진 찍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건 한국 여인들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저 얼굴이 아름다운 거야. 저렇게 좀 해줘, 우리를 즐겁게.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거기에 맞춘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지금 그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게 됐다는 거. 이게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지금, 저는 이거를 문화의 하부구조라고 불러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노래방, PC방, PC통신. 한국은 지금 그 유명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이런 게 있기 전에 천리안 싸이월드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는 뭐 흥미로운 게 있으면은 아예 9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에 가가지고서는 채팅해가지고 이거 맞아 틀려? 야 누가 어떤 노래 일본 어느 노래랑 비슷한 거 같지 않니? 야 어떤 드라마 봤어? 그거 너무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를 온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해온 국민이에요. 지금 40대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중역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1세대 아이돌 그룹이 태어났을 때 90년대에 20대를 보낸 분들이세요.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감수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만든 게 이거예요. 노래방, PC방, PC통신 우리가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있잖아요. 응답하라 1994, 1997 1988이 있는데 1994, 1997의 그 분위기. 근데 그때 한국 대중문화의 그가 어떤 일상 속에서 어떤 인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한국 대중문화를 만들고 있으세요. 그야말로 문화는 커뮤니티, 동아리, 팬덤 내에서 소비하는 거죠. 혼자 앉아가지고서는 나 혼자 내 취향 저기 있는 거 그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그 모여서 팬덤 집단 안에서 집단적으로 취향을 형성하고 그걸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난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화가 만들어진 게 90년대. 그리고 지금 제가 아니라 이제 너무 중요해서 따로따로 뒤에 웹툰 얘기도 듣고 하실 텐데 그런 모든 기반이 만들어진 게 90년대인데 이미 팬픽션이라는 것은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또는 한국의 유명한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자기들이 소설 쓰는 겁니다. 시나리오도 쓰고. 자, 이런 팬들이 만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웹에 쓰는 그러니까 종이 출판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영역이죠. 자기가 써서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하고 싶은 욕망, 창작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는 90년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한국이 강력한 시나리오를 가진 나라가 된 거는 이렇게 모든 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성공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도 답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앞으로 한류가 오랫동안 갈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높이 온것 같으니까 겁이 나요, 늘. 언제 떨어지지? 2015년까지만 해도 맨날 전문가 집단한테 이런 그 의견 조사가 있었습니다. 케이팝이나 한류가 얼마나 아직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3년, 5년, 10년 모르겠다. 체크하도록 맨날 조사했었어요. 그만큼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 확실하게 요즘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 있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뭘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맥락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유로운 창작의 분위기, 내가 창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 나 이거 시나리오 작가가 되면 굶어 죽는다는데, 실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그런,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닌데, 나 이거 해도 될까? 젊은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면은 안 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적어도 크게 성공 안 해도 이 산업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창작을 하면, 내가 나의 그, 인간으로, 인간 개인으로서 저기, 제대로,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와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리 들어오,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나 대기업이나 하여간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한국은 이미 굉장히 큰 어떤 에너지 위에 있어서 계속 잘갈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고요. 한류는 그래서 시작이 됐죠. 어느 날 외국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 지금도 계속 그럽니다. 외국에서 오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한류라는 말 자체가 중국 미디어가 그 미디어 드라마 케이팝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위협을 느껴서 만든 말이에요. 이미 90년대 말에. 90년대 말 2000년대 그 경기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한류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무슨 한국에서 오는 동풍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그 쓰나미처럼 이렇게 파도가 오면은 저거 어떡하지? 우리가 묻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위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개념이에요. 한류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영향력이 그 정도 컸고, 한때는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난리가 났을 땐, 그때는 정말 공산당, 무슨, 전국 무슨 대회에서까지 왜 우린 이런 거못 만들어?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랬던 거. 물론, 2016년에 사드, 한국에서, 사드, 그 사건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미사일 뭐라 그러나 엔타이 미사일 그 무슨 시스템이죠. 사드라고 우리가 약자로 부르는 그것 때문에 중국이 우리하고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 전에 2010 그게 2016이었는데 중국 시장은 진짜 중국 대중문화는 한국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발전해 보려는 그 에너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한국 드라마를 사다가 튼게 아니라 한국의 제작진을 그냥 데려갔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서 우리가 지금 이름 들으면 알 만한 유명한 감독들이 전부 저기 중국 가가지고 팀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드라마 찍고 뭐 이거저거 하고 있었는데 사드가 튕기면서 딱 중국에서 문을 닫아버려서 그 당시 사실은 CJ 같은 그룹도 극장업을 대륙이잖아요. 중국 대륙을 극장업을 해보려고 가서 여기저기 극장을 만들고 있다가 정말 손해 많이 보고 다 저기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게 2016년이고 그 당시에 한류는 끝났다. 왜냐하면 한국 한류의 그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은 끊으면 제로가 되는 나라 아닙니까? 끝. 서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제로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극복을 하고. 그때만 나온 얘기가 너무 리스크 한 시장에 너무 기대는 거. 그게 케이팝은 일본 시장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만 기대서는 안 되고 여러 곳으로 나가야 된다. 시장을 다각화하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 노력 처음엔 힘들었죠 몇 년은. 그러나 그거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넘어서는데 성공을 했고 그때쯤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2016년에 들어와서 첫 넷플릭스가 만든, 투자해서 만든 드라마가 2018년에 방송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늘 외국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 그리고 미디어 문화가 핵심적이다. 왜냐면은 한국에 대한 뭐 K뷰티, K패션, 뭐 누가 좋, 한국 음식이 좋더라도 전부 한국 와서 직접 먹어본 게 아니라 미디어에서 본 거거든요. 한국 음식이 매력적인 것은 한국 드라마 속에서 한국 음식을 둘러,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밥 먹는 장면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가치, 거기 보면 늘 연장자를 모시는 게 나와요. 늘 가족 드라마 속에서 늘 실제 한국 사회 속에서 3대가 같이 사는 거 굉장히 일찌감치 없어졌지만 한국 드라마 속에서는 오랫동안 3대가 같이 나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들, 부부, 그다음에 손녀들이 손녀 손주가 같이 사는 가족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에서 늘 계속돼 왔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밥 같이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숟가락 드셔야지 먹고 어른들이랑 술 마시면은 이렇게 돌리고 마시고 아 그래서 요즘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술 마시면서 돌아서 마셔요. 자기네끼리 술 마시면서 돌아서 마셔요. 그리고 마치 그냥 마시면 얘 쟤는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애다. 너는 이런 것도 모르니? 뭐 이렇게 돼서 그거 보면 되게 이제 그런 내용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기네들 찍어서 올리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 데 매력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이를테면 한때는 그때가 우리 지지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정부가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궁중 음식, 하이 퀄리티 음식을 퍼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비빔밥 광고 같은 거 했는데 비빔밥 광고를 막그 오방세 그 무슨 저기 궁중 춤추는 야채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였잖아요. 비빔밥이 그런 건가요, 우리한테? 비빔밥은 이탈리아 사람 피자 같은 거죠. 그냥 냉장고 열어가지고 있는 남은 나물들 집어넣고 내 이름은 김삼순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에서 삼순이가 밤에 그 다이어트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밤에 찬밥 꺼내서 거기다가 고추장 넣고 참기름 붓고 김치 넣어서 비벼 먹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한국 문화 속의 비빔밥인 거죠. 그 위에 무슨 궁중 비빔밥처럼 이렇게 물론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먹뭐사그 셰프들이 그렇게도 만들지만 진짜 한국 문화의 음식 매력적인 음식은 이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몰려오는 그 젊은 그 사람들이 젊은 청소년 또는 대학 인구가 제일 먼저 먹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스트리트푸드예요. 길가 음식들. 왜냐면은 아주 작은 싸죠. 싸면서도 김밥 한 줄, 오뎅 하나, 이게 뭐 떡볶이. 아, 떡볶이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음식이 돼 버렸어요. 뭐 매운 거못 먹는 거다 거짓말입니다. 다잘 먹어요. 그런 음식인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한국인의 그 어려웠던 시절 또는 어떤 음식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찾으려는 그런 것 그리고 서로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늘 같이 먹어요. 그래서 뭐 저기 무장마차 문화라든지 그런 거가 매력이 있는 거지. 뭐 궁중 음식 그뭐뭐몇뭐 저기 접시가 다 들어앉을 수도 없게 한상 차림하는 거 그것도 판타지가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입맛 맛으로서 우월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한국 음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늘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매력이 전달이 됐다는 거 케팝이야말로 바로 그렇죠. 이게 이제 단계를 가지고 왜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1단계는 지상파와 위성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시장에서 이때는 아시아에서 프로그램 시장에서 대장금 이거 우리나라 사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의 지상파 자기네 나라의 내셔널 텔레비전에서 사가서 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시청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와 대장금이 홍콩에서 뭐 시청률 80 찍었대. 겨울 연가가 지금 일본에서 뭐 시청률이 몇이래. 이게 결과가 나오고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때 인기 있었던,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던 배우들이, 그때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이영애 씨 얼굴이 막 뒤덮고, 배용준 씨가 일본에 가면은 막 무슨 일본에서 신처럼 또 정말 대스타의 대접을 받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왜냐면 이건 눈에 보였던 대중문화, 동아시아의 대중문화로 어떻게 보면 소비되던. 그래서 대중문화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우리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 지금 음악 방송 보면 우리 가수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당시 중요한 방송들을 틀면 거기에 한국 가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가시죠? 자, 그런 차원이 된게 대중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였어요. 국제 프로그램 시장을 통해서였고, 동아시아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아마 한류 하면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이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고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아까 제가 프랑스 첫 번째 책을 길게 말씀드렸죠.처럼 안 보입니다. 안 보였어요. 왜냐면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동호회, 인터넷의 그 P2P라고 아무도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이 한국의 저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잘 되겠는데 하고 사가서 방송권을 사가서 자기네 나라 어떤 매체에 튼 그런 어떤 중재자, 문화적으로 이 중개 역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 시청자들이 야, 저거 보니까 나 일본 드라마 보다가 저거 너무 재밌어서 보는데 저거 알고 봤더니 한국 드라마네. 보다 보니까 더 재밌어. 그래서 일본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언어를 모르니까 영어 자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어 자막을 뭐 독어, 일본,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바꾸어서 보다가 빨리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한국어에서 불어, 스페인어, 뭐 베트남어로 직접 바꾸는 자 이런 집단적으로 이걸 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거죠. 이게 세계화가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익숙한 거를 보기를 좋아하는데 세계화가 진행됐다는 것은 훨씬 다른 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꼭 아닌 거 아는 문화적 요소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지내는데 우리 세대보다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럽에서 일본 만화 많이 보던 사람들은 그 드라마 그걸로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자, 이게 사실은 일본이 많은 중개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데. 이런 얘기 하면 또막 누가 비판하는데, 그거는 문화의 흐름 어떤 법칙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우리는 홍콩 영화도 엄청 많이 본 나라 아닙니까? 80년대 홍콩 영화 지금도 뭐 처필상 나오면은 뭐, 그 당시 홍콩 가수 또는 홍콩 사대천왕이라는 홍콩 가수 또. 배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죠. 한국에서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 제공을 한국이 이제 홍콩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한국의 케이팝과 케이드라마가 하고 있다는 차이인 거죠.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인터넷,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 이거는 일반 대중문화가 아니라 팬덤입니다. 왜냐면은 전그 나라에서 전체가 볼수 있는 대중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해서 된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열렬한 소비자들이 만들어져요. 팬이라는 건 열렬한 소비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랑스의 그 가족의 엄마 아버지는 힙합 K-드라마가 뭔지 모르는데 그 애들은 열심히 듣게 되는. 그래서 뭐 애들이 열심히 들으면 듣고 보면 부모들까지 전염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좋다고 하는 거 궁금하잖아요. 부모가 하고 소통이 잘안 되는 학생일수록 더 합니다. 부모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BTS 저는 수없이 많은 BTS 팬덤 팬 중에 자기가 혼자 콘서트 오는 게 아니라 부모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엄마 맨날 듣지 말라고 이해 못 한다고 하면 하지 말고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케이팝 연구하게 된 교수님들도 많아요. 애들 따라와가지고 저랑 같이 연구하는 분들도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죠. 그게 이제 2단계에 벌어지는 일이고 케이팝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드라마 우리 굉장히 우리나라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성 정말 한국 드라마거든요. 꽃보다 남자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본래 일본 만화였다가 그거 일본 만화를 드라마로 만든 게 대만에서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고 동아시아에 제가 세 번째 연구했던 것들이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한국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발전을 했는데 일본하고 큰 차이는 일본은 주된 매체가 망가, 만화,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입니다. 전부 그림이에요. 일본 사람 얼굴이 안 나와요. 한국은 드라마, 케이팝. 한국 사람 얼굴이 딱 정면에 나오는 겁니다.
인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종 문제.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또 동전의 또 양면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어떤 인종주의와 싸우는 얼굴이 지금 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여러 가지 비판을 또맨 앞에서 받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자 이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죠. 3단계에서는 자 넷플릭스든 글로벌 그 VOD 비디오 온 디맨드예요. 우리가 요구한 데서 본만큼 돈 내는 가입자 이렇게 그 베이스에 넷플릭스든 글로벌 OTT라고든 OTT는 오버 더 탑이라는 거에 중 저기 준말이에요. 텔레비전 수상기 말고 뭐 하나 더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놔야지 볼수 있는 거 수신기. 그래서 생긴 그냥 일반 용어입니다. 자, 글로벌 드디어 콘텐츠 시청자가 생겨. 이거 이 말도 사실은 하나하나가 제가 그냥 학교에서 쓰는 말이라 와서 설명이 필요한 말들인데 좀 쉽게 그냥 하면 드디어 어떤 우리는 한국에서 봤으니까 한국 수용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보는 환경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게 뭐 저기 그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넷플릭스 오리진이라고 부르고 왜 빨간 N자부터 다니는 드라마들 있죠? 그거는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여기서 낸 겁니다. 넷플릭스가 우리 납품용으로 만들어줘 하고선 한국의 이제 제작진들한테 제작비를 주고 100% 넷플릭스에서만 방송하는 것이 이제 N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넷플릭스가 제작하지 않았는데도 N 다른 거 있어요. 빨간 N. 많은 것들이 한국 드라마인데 넷플릭스가 유일하게 전 세계로 방송하는 것. 또 빨간 N을 달고 있어서 외국의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몰라요. 이게 오징어 게임처럼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100% 대서 한국에서 넷플릭스 납품용으로 만든 것도 빨간 N자 달고 이태원 클래스나 사랑의 불시착처럼 한국 텔레비전을 내서 국내 시청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TVN 드라마들, 둘 다. 이태원은 JTBC인가? 네. 거기서 만든 그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방송권을 사가서 전 세계에서 자기네가 유일한 방송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 많이 내고 사갑니다, 사실은. 사간 것도 빨간 N인데, 왜 바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냥 넷플릭스 N자 붙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작품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볼때 아무것도 안 붙은 것보다 N자 빨간 N자 붙으면 저게 조금 더잘 만들어진 건가 보다라는 생각 드시죠? 아닌가요? 그리고 꼭 빨간 N자 붙으면은 막 홍보도 해요. 새로 나온 빨간 N자 우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넷플릭스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에 뜨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한국 거가 많이 지금 넷플릭스가 한국 거를 앞으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죠. 자, 지금 글로벌 SVOD 상황에서 왜 이익이냐면은 한국 아시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로벌 SVOD. 왜냐하면 이게 전부 미국 건데 유럽 시장은 이미 다 찼어요. 자, 이 글로벌 SVOD라고 말하는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가입할 사람들은 이제 중산층 거의 다그 시장이 나눠 먹기를 했어요. 시장은 더 커지잖아요. 아시아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늘어나는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자, 이쪽은 나눠 먹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정해진 시장 가지고 나눠 먹기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디즈니나 뭐 나중에 온뭐 아마존 같은 데랑 경쟁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이 나눠 먹을 파이, 떡, 치즈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나눠 먹을 과자가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중요할까요? 전 세계도 중요하지만 아시아가 중요해요. 더 커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 입맛이 특이합니다. 유럽하고 달라요. 왜냐면 아시아 굉장히 인구도 많고, 아시아가 중요한 이유가 뭐 인도네시아, 인도도 아시아잖아요. 굉장히 베트남만 해도 젊은 층이 많고, 그 젊은 층이 많다는 거는 그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그 사회들이. 한때 80년대 한국이 젊은 층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 사회들에서, 그리고 교육열이 높아서 이제 중산층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이 중요한데, 아시아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넷플릭스가 만든 오징어 게임 전 세계에서 인기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1등 많이 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이게 빨리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가 1등 하냐면은, 아니면은 더, 그 오징어 게임보다 더 인기 있는 거가 한국에서 만든 것들. 한국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래된 한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이제 뭐 넷플릭스가 이렇게 저기 글로벌 OTT들이 들어와가지고 투자하다가 갑자기 투자 안 하고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아시아 시장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시아의 이제 그 여러 도시에 있는 중산층, 아까 이미 좀 말씀드렸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연구자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치면 또, 왜 일본 것도 사실은 대장금이 전 세계, 아시아에서 인기 있을 때 일본 드라마들도 굉장히 잘 맞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일본 거 아니고 한국 거지? 이게 큰 질문이었어요. 일본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욕망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거기에 보이는 세계가 서구화되어 있고 너무 발전돼서 격차가 너무 크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거기에 담긴 가치가.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그 바로 그 이유. 역사적으로 일본이 여기 가해자인 거예요. 역사 청산이 되지 않고 어디든 잘못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정말 철저하게 독일이 유럽에 한 것처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디든 일본 만화를 많이 볼지라도 일본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리더로 삼고 나는 일본처럼 되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수용자들의 그 시청자들의 인터뷰를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인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덜 세련됐고 시끌시끌해요. 자기네들 닮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 속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가난함, 배고픔, 어려움의 흔적이 여기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요즘 보면은 막 과도한 폭력, 뭐그 거기 그막그 커럽션, 막 누가한테 눈물도 주고 한 것들도 여전히 나쁜 일들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빨리 성장해야 되는 개도국형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한국 드라마에 그 흔적이 다 있고 그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가족의 또는 우정, 특히 사랑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표현되고 있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늘 젊은 사람들이 예의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 여전히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존경이 이건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더너티, 근대화가 이루어져서 한국 드라마 지금도 여러분 PPL이라고 하는 거 물건 많이 팔잖아요. 새로 나온 핸드폰 모델, 새로 나온 냉장고, 커다란 거 삼성 뭐 LG 냉장고 좋잖아요. 막 디자인도 화려한 이런 것들이 처음 아시아의 그 사람들한테 눈에 들어오는 거는 드라마의 어떤 아파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죠. 뭐 샴푸 선전이라든지 뭐 맛있는 거 굉장히 광고 많습니다. PPL이라고 한국 드라마 속에서는 제작비에 모자란 부분을 이런 광고를 통해서 드라마 속에 아예 그 내용을 넣어버리잖아요. 야, 오늘 어디 가서 누구 생일이면 거기 가서 그 케이크 사오면서 케이크 그어그 어, 이, 그, 케이크 저기 뭐야 상점 이름이 그대로 나오게 일부러 거의 다 들어 나오게 해준다든지 이게 다 이제 PPL 특별한 광고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이 굉장히 모던하고 아주 매력적인 소비의 생활 그 어떤 대도시적인 세련됨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전통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나친 서구화가 아니고 과거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 세대 간의 어떤 존중이 남아 있는 나라여서. 한국을 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정말 모델처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한국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일방적이라서 야 우리가 한때 미국의 그 80년대도 이제 많이 그런 얘기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영향력이 너무 세서 미국의 시장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문화적으로는 미국 영화가 직배되면서 한국 영화 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껴서 그때 미국 문화 제국주의 얘기도 했었고 그거 함께 투쟁하자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그 감독들이 그 뭐야 광화문 사거리에서 삭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라고 우리 한국 영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 그런 감정이 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화의 영향력이 호혜적이고
이게 계속 좋으려면 상호적이어야 돼서 최근에는 어떻게 상호성을 유지할 건가? 우리가 맨날 베트남, 태국에 팔 생각만 하지 베트남, 태국 문화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몰라요. 인도 그렇게 큰 거의 중국만큼이나 큰 나라인데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맨날 우리 거 사달는 걸로 너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미국이 옛날에 우리한테 너네는 우리 시장이니까 영화만 열심히 봐줘. 그러면 우리가 수입은 우리가 가져갈게.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아시아 또는 한국 문화에 영향이 큰 곳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하고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남을 알려는 저기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자, BTS는 제가 어떻게 보면 BTS, K-POP보다 BTS를 더 잘합니다. 두 개가 무슨 떨어진 건 아니지만, 팬들은 또 막, BTS는 K-POP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K-POP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비판. 너무 젊은 사람들을 혹사시키면서 스트레스가 많고, 이게 창의력이 떨어지고, 공장에서 만들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BTS가 그거를 많이 불식시켰어요. 왜냐하면 BTS 멤버들은 자기 음악을 많이 씁니다. 물론 100% 자기네들이 다 만들진 않지만 BTS 앨범의 모든 노래들을 보면 RM이 특히 굉장히 많은 가사를 썼고 작곡에도 많이 RM하고 슈가 여기 나중에는 제이홉이라든지 많은 모든 멤버들이 자기의 창의력을 여기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서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음악을 그냥 연주하는 퍼포머 그한 퍼포머로서의 아이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서,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창작자로서의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서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룹에게 이런 창작의 자유를 준, 방시혁 씨 같은 프로듀서가 정말 혜안이 컸었던 거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틀즈와의 비교도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비틀즈 이후에 이보다 더 성공적인 얼굴은 없다.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이 말은, BTS하고 많은 협력을 했던 미국의 유명한 그 음악가예요. 스티브 아오키라는 분이 한 말인데, 본인도 이제 아시아 혼혈입니다. BTS는 아시아인의 얼굴을 힘 있는 위치에 되돌려 놓은 우리 세대의 브루슬리다. 이소룡이다. 이 말이에요. 브루슬리 이소룡. 이소룡은 다 아시죠? 홍콩, 영화를 가지고 헐리우드도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당 한국 아시아 남자들이란 사람들은 정말 안 좋은 뭐어 일본이랑 미국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개인성이라는 건 없고 작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정말 천왕 위에서 가미까지도 칼복도 할수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 또는 저 중국 사람들 문화혁명 때 와르르 다니면서 이런 개인성은 없고 그냥 어떤 집단으로서 서구의 문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하는 힘 존재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아시아가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로 사람의 얼굴을 매력적인 사람의 얼굴을 갖다 놓은 게 브루스리였어요 이소룡 미국에서 영화를 제가 직접 했잖아요 자 그것처럼 인종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속에서 나가면서 저기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청년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종적인 측면과 다른 하나는 젠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단지 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잘 아시겠지만 성적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키워졌지만 한국에서 너는 남자니까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 그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게 점점 사라지는 문제, 희미해지는 그리고 희미하다는 게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개인의 어떤 자기 결정성, 결정 능력,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에 주인이 자기 스스로가 되는 데는 많은 뭐라 그러나 자유를 주는 게 이런 문화입니다. 한국의 케이팝이 만들어낸 게 서구에서 보면은 이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인종적으로도 이렇게 아시아인, 그러니까 아시아에선 일본은 예외입니다. 일본은 거의 서구, 뭐 자기네가 식민 본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19세기 후반부터 1세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지 속에 완전 아시아로부터 조금 별종인 게 이제 일본이고, 아시아 자체가 과거의 식민 지역이었고, 여기 갖고 있는 어떤 불온한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 눈초리를 뚫고 나와서 한국 젊은이들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얼굴이 됐다는 것의 의미. 이거는 단지 한국이 아니에요. 아시아 전체, 아시아 전체. 그래서 예를 들면 북미처럼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대학이니까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물론 한국인들도 잘 아시지만 여기 아마 친척들 중에 애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 잘 배우라고 집에서 한국어도 안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도 이민 몇 세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어를 할수 있고 한국인이라는 것 또는 아시아인이라는 거가 갖는 자긍심. 이거를 인파워라는 인파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 힘을 주는데 한국 그 케이팝 아이돌들 특히 BTS 같은 성공이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나라 정부도 어떤 뭐 문학 작품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긍심. 그래서 아니 대학에서 케이팝 노래를 들으면서 길가에서 케이팝 그 제일 유명한 게 커버 댄스잖아요. 다그 춤을 춥니다. 그 도시의 중요한 곳을 점령하고 춤을 춰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정말 보통 보통 사람 보통 그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많은 젊은이들 중에 이게 다 문화 정체성 또는 자기가 그 사회 속에서 나는 남자는 이래야 되는 그런 씩씩함도 못 가졌어. 나 엄마한테 맨날 아빠한테 혼나면서 컸어. 또는 공부하느라고 찌들렸어. 또는 인종적으로 뭐 나는 그 나라에서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야. 그래서 늘 어떤 그 특히 뭐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청소년에서 청년 기간이 그런 굉장히 힘든 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한국처럼 단일민족 애도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이 힘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이팝이 잘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누르고 있던 데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케이팝 속에서 그래서 밖에 나와서 몸을 일단 해방시켜요. 같이 춤춰요, 막 남들 보는데 춤을 춘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의 표현입니다. 그거가 케이팝을 따라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케이팝이 이렇게 따라하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남들 하는데 끼면 되니까 그래서 케이팝 문화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찌들이지 않고 그게 무슨 인종적인 차원에서든 아니면은 젠더 차원에서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BTS는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다. 자, 그래서 BTS의 성공을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조금 요약을 이걸 이 얘기를 다 하자면은 뭐 제가 책을 하나 썼으니 얼마나 얘기 많겠습니까? 그럴 순 없고 지역성 비주류의 성공담. 자, 왜냐하면 BTS는 나왔을 때가 그 작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작은 회사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너네는, 맨날 이 BTS 멤버가 연습생 시간 동안 들은 게 너네는 데뷔도 못해. 그때 거의 BTS 때보다 조금 먼저 데뷔한 게 엑소예요. SM이라는 큰 회사에서. 막 엑소 멤버들 보면 다 왕자님들 같지 않아요? 강남에서 큰? 막 이런. 외국어도 이미 잘해요. 다 이렇게 막 잘생기고 막 이렇게 뭔가 당당한 느낌? 자, 굉장히 퍼포먼스 잘하고, 노래들도 엄청 잘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막 휩쓸고 있던 시절에 조그만 엔터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뭐, 브이라이브라는 거, 그러니까 직접 이제 사람, 이런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 통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해서, 자기들 얘기를 이제 직접 전달하는 자기들 목소리로 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이야기가 이 사람들 위로를 줘요. 왜냐하면 남들 제가 BTS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듣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자신감을 잃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BTS 노래 들으면서 나는 살았다. BTS 노래가 나를 살렸다. 정말 이거를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깜짝 놀랐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10대 후반, 20대만 있지 않아요. 50대, 60대도 있어요. 정말 그게 넓어지고 있어서 되게 이제 놀랐는데 이게 너무나, 왜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BTS 이 멤버들이. 시골 자기 사람들은 얘기할 때 우리 뭐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뭐
한국에 BTS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군 나는 광주, 나는 대구, 나는 부산, 심지어 나는 저기 일산, RM 아까 말한 그 일산, 나는 늘 일산 출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산이라는 곳. 그래서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태어난 곳,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고, 사투리, 지방에서 올라온 연습생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가 한국말, 서울말을 하는 거예요. 지방 그 색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야 세련돼 보이니까. 그래서 서울말을 막 연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온 경상도, 전라도 말을 가지고서는 랩을 해버립니다. 아예 노래가 있어요. 팔도강산이라는 사투리로 하는 노래. 이런 식으로 아예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성공을 하는 거죠. 이제는 팀 활동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많은 성공하는 그룹들이 중간에 누구는 개인 앨범 내고 뭐 유닛 활동을 한다거나, 뭐 누구는 뭐더저뭐 배우가 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고 계속 팀으로, 그 안에서 굉장히 서로 능력차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모였는데 끌고 가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제가 인터뷰한 어떤 분은 저 리더십 같은 것도 그 RM 같은 리더십에서 정말 자기는 많이 배웠다. 자기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하신 말이에요. 자기는 그 팀에서 팀의 어떤 전체 성과를 밑으로 잡아끄는 꼭 못하는 사람 한두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너는 왜 자기 개발 제대로 안 해? 이것 좀 들어, 이거 해라 저라고. 그 사람들을 맨날 쪼고 비판을 했었는데, BTS를 보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마저 못하고 나라는 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떨어집니다. RM은 작곡 잘하고 노래 저기 응? 저 가사도 잘 쓰고 하지만 래퍼고 춤을 못 춰요. 전부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춤을 하나도 못 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력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춤잘 추지만 노래 못 하는데 연습해서 노래하고. 자, 아이돌들이 대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는 것들을 감추고 있지 않고, 나는 스타니까 좋은 얼굴만 보여야 되는 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이 새로 BTS를 좋아하게 되면, 처음부터 보고 들을 게뭐몇 달치 몇 년치가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냈고, 모든 일상과 어려움, 이런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된 상태에서 이런 내러티브가 생겨난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지역성이 있고 비주류였는데 성공한 거다, 노력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케이팝의 새로운 그 대중문화 생산 전파 소비 시스템을 다 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돌 연습을 통해서 이런저런 그 퍼포먼스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나왔고, 앨범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뭐 투어를 한다거나, 노래 자체도 그렇고 춤이라든지 다 이게 이제 케이팝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나 이런 차이를 그동안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이 하지 않았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서 큰 세계적인 팬덤을 만든 데 성공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백인 중산층 남성의 헤게모닉 마스큘린, 이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지배적인 남성성은 어디 있느냐 보면,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의 액션 영화의 남자 주인공도 생각하시면 돼요. 톰 크루즈 같은 사람.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죠. 막 좀비 때문에 뭐또 외계인이 침입해가지고 지구가 들쭉 날것 같은데도 결국 이 사람들이 가족을 구하고 구하는 과정에 세계도 구하고 막 합니다. 자, 이때 그게 이제 헤게모닉 남성성인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정신을 바로잡고, 지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대강 백인, 이 역할을, 요새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 이게 백인 중산층 남성의 지배적인 남성성이라고, 뭐, 제가 이걸 가지고도 정말 한 학기를 수업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몇 마디로 말씀드리면서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간 그게 헤게모닉이라고 지배적인 남성성인데, 자, 우리, 이 문화에서 만드는 남자들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애들이 모여서 가지고 자기네끼리, 남자들이, 아니, 매력적인 젊은 남자들 7명이 같은 집에서 먹고 삽니다. 외국에서 보면 진짜 이상해요. 같이 막 자요. 이렇게. 껴안고 자. 그러면 밖에서 보면 쟤네들 다 게이야? 딱 그렇게. 너 뭐, 숟가락. 이렇게 부자인 애들이 맨날 저기, 축구장을 다 메우는 엄청난 그 콘서트를 하고 자기네 호텔에 들어가면 바로 블라이를 켜서
팬들이 집에 가는 시간 동안 또 거기서 먹방 비슷한 걸 합니다. 씻고 와서 뭐 라면 먹고 그래요. 스테이크도 먹지만 라면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멀어지지 않아요. 정말 영인 니치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소수의 극소수의 그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됐습니다. 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고 이런 분위기에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드러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부드러운 남성성이라고 하는 거죠. 나 잘났다 이렇게 어깨 딱 힘주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세계를 구하는 남성 이런 거 아니에요. 힘들면 울고 서로 의지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꽃처럼 아름답죠 얼굴들이. 지금까지는 아름다움은 여자들 그리고 아름다움을 봐주는 건 남자고 그러니까 시선을 가진 건 남자고 대상은 여자였어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이걸 가져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움 대상인 여자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남성들이 전 세계에서 개인당 화장품 소비량 1위입니다. 그거 아세요? 아니, 군인들이 여기 뭐죠? 회색으로 왜 칠하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안에도 피부 보호제가 들어있고, 저기, 썬텐, 저기 뭐지? 뭐라 그래요? 하여간 선크림이 베이스로 들어있고, 군인들이 많이 써서 그런가? 하여간 한국 남자들이 1등입니다. 이게 약간 차이로 1등 아니에요? 많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도 보면은 한국 남자들 피부 관리, 뭐 이런 것도 유튜브 엄청나게 많이 있고, 자, 이 새로운 남성성인 거죠. 그루밍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옛날에, 아, 남자들이 얼굴에 뭐 찍어봐, 그러고 뭐 세수하고 그걸로 그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안 계시죠? 안 계십니다. 이 무슨 연대랑 상관없이.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두 개씩은 바르시죠? 아무리 안 발라도, 그죠? 저는 두개안 바르는 전 세계 남성들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도 많고, 하나 바르면 그게 평균이고 그래요. 한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낸 게 K 한류입니다, 한류. 그래서 동아시안의 자신감 증진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드디어 동아시아 남자들이 어디 가서 아 나도 남자들이 여자들이 쳐다보고 저 남자 섹시해 데이트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한국 남성들이 여기서도 그렇지만 바깥에 여행하면은 막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지금 여행 유튜버들이 많은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팬덤이란, 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K-pop 그룹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BTS의 팬들은 전 세계에, BTS가 트윗을 뭐를 딱 하면 트윗 팔로워가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퍼져 있으니까, 이제 요즘 이거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트윗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도에 불이 켜지는 걸볼수 있어요. 트윗 한번 딱 하면 전 세계에 불이 확 켜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 느낌이 이제 정말 대단하죠. 근데 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상적으로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90년대 케이팝 우리가 빠순이라고 했던 케이팝 팬덤이 했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비교가 안 되게 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한국에서는 누구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생일이면은 지하철에다가 누구야 사랑해 생일 축하해 붙이죠. BTS는 지민이 생일에 이를테면 상하이 그 높은 빌딩 전체에다가 스크린을 도배를 해버려요. 지민이 생일 축하 얼굴이 막 나오고 전정국 생일 때는 런던 지나가는 모든 2층 버스를 예 전정국 얼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하는 그거를 조직하는 방식이나 열망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 레인지가 전 세계가 돼버린 거죠. 크고 돈이 많이 모이니까. 심지어 제이홉의 생일에는 중국 팬들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한류를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이 대단합니다. 중국 팬들이 자기네끼리 돈 모아서 어느 지역인가 제이홉 이름으로 병원을 지었어요. 돈을 얼마나 모으면 병원을 짓습니까? 누구 생일 선물이야? 그러니까 생일 옛날에는 나무 심었어요. 한국에서 엑소 누구 생일로 뭐 캄보디아 어디에 나무 심고 음료수 팠는데 이제는 막 병원도 짓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일이고 무슨
앨범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걸 열심히 많이 사고 라디오에다가 막그 틀어달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빌보드 1등에 딱 올려주는 거죠. 이제 그게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아이돌 그룹의 앨범이 나왔다 그러면 멜론 차트 그 주에 1등 시켜주고 뮤직뱅크 뭐 음악 중심에 1등 시켜주도록 팬들이 막그 활동을 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똑같은 걸전 세계 차원에서 하는 거고 영국 팬들은 영국 차트에다 올리고 다 힘모아서 저기 미국의 팬들은 그거 빌보드 안에 그런 걸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음악 시장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부 스포티파이 이렇게 음원으로 음악을 듣지 앨범을 안 사잖아요. 그런데 오직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건 케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수들은 미국의 음악 산업은 케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막상 주고 하기엔 아까워. 그러니까는 아주 교묘한 그 이용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콜라보레이션을 자꾸 해요. 그 가수들이 와서 케이팝 가수들이랑 노래를 같이 만들어서 그러면 그 앨범이 확 팔리고 자기도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미국 가수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를 높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활용해서 자기들 음반도 팔고 SNS에서 자기들의 지명도를 높이는 단계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부 대중문화 산업에서 벌어진 일이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글로벌 우리가 시티즌십, 세계 시민주의라고 할 만한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미에서 벌어진 일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기니까 북미에서 이뤄진 사건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케이팝 팬들이랑 척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어글리 아메리칸 이 얼굴. 나이 들고 돈 있고 힘 있고 난 뭐, 막그큰 소리로 얘기하고 막, 남의 그 시선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내가 최고야 하는 그게 정말 어글리 한 헤게모닉 아까 말한 지배적인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남성성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국 젊은이들한테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선거 때그 유세할 때 보통 유세를 다니면은 커다란 운동 저기 체육관 같은 데 있고 그 자리를 미리 이제 저기 예약을 합니다. 들으러 오려고. 자, 그런데 케이팝 팬들이 트럼프가 케이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몇번 했어요. 밉보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리를 예약을 하고서는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왔는데 그한 4, 5만 명 들어가는 곳에 6천 명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비고. 자, 이런 적도 있고. 한 번은 더 중요한 일은 조지 플로이드라고 우리 저 한참 그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흑인인데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검거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저기 아마 그때 뉴스 시끌시끌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북미에서 당연히 북미의 젊은 그 흑인 또는 그 말도 안 돼요. 젊은 뭐 흑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뒤집어질 일이죠. 백인 경찰이. 백인 빼더라도 경찰이 사람을 그렇게 죽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흑인 젊은 청년들은 더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커다란 무브먼트를 일으켰고 그게 이름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였어요. 검은 생명도 중요하다. 우리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 운동의 이름이 우리가 BLM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기 나라 미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흑인 가수들,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케이팝에게. 케이팝 팬들, 전 세계 케이팝 팬들, 너네 케이팝이 흑인 음악을 가져다가 성공했잖아. 우리에게 연대해줘.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BTS는 바로 100만 불을 BTS가 저기 기부를 하고 BTS의 세계 팬은 매칭 펀드라고 해요. BTS가 100만 불을 좋은 데 쓴다? 우리도 100만 불 써. 팬들이 100만 불을 정확하게 27시간 안에 만들어냅니다.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하고 케이팝의 다른 그 스타들도 팬덤도 여기에 많이 지지했어요. 서포트를 돈을 주고 메시지를 나르고 이런 일들이 온라인에서 아까 27시간이라고 했죠. 앞뒤 이렇게 하더라도 2, 3일이면 벌어질 수 있는 게 케이팝 환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열광할까?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퀴드 게임이 한참 인기 있을 때 넷플릭스 전 세계에 이걸 보면은 이거 한국 거예요. 4등.
이거 한국에서도 별로 안 유명했던 한국 거. 한국 드라마. 7등, 이거 뭘까요? 갯마을 찾아자. 이거 넘어가서 안 보이는데, 요 다음 주 중에는 연모가 올라옵니다. 이 스퀏 게임은 근데 빨리 여기 10등 밖으로, 50등 밖으로 휙 내려갔어요. 1등을 한참 한 다음에. 그런데 이 홈타운 차차차 이런 것들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이거 안 보시면 안 믿어지죠. 물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숫자. 숫자가 이제 그만 임팩트 인덱스여서 이만큼 이건 높은 거였죠. 이거는 거기에 절반 정도 되는 거고, 홈타운 차차차는 작아요. 왜냐면 이걸 보는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인 거예요. 아시아. 그러나 아시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 들어도 있다 보면은 외국에서도 봐요, 결국은. 미국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그 학자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넷플릭스가 너무나 폭력하고 섹스를 많이 넣도록 한국 드라마를 좀 변질시키고 있다. 너무 자극적인 걸 만드느라고 진짜 세계가 다른 데선 볼수 없는 한국 드라마는 이 아름다움은 이런 데 있다. 사람 사는 정이 잔뜩 묻어 있는 것들 있죠. 인생의 삶의 뭐 노이경 작가 작품 같은 것들, 각 단계에서 느끼는 강한 어떤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잘 엮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드라마라는 게 미드 없어요. 미드에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전부 장르물이에요. 막 액션, 무슨 좀비 이런 거. 한국이 액션 좀비 잘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굉장히 훌륭한데 지금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이걸 변질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류는 디지털 문화고 역사적인 사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 주는 현상이에요. 누가 일부러 퍼뜨리려고 해서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라는 게 경제 또는 어떤 정부들이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교류 같은 거를 넓혀가는 과거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사람들의 열명과 사람들의 서로의 어떤 관심사가 만들어내는 대안적인 세계화 현상의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K는 아시아의 정체성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외국도 이렇다면 동아시아는 괜찮고 외국 정말 서양인이 들어와서 케이팝 한다고 하는 데는 전 세계의 케이팝 팬들이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변화가 가능할 텐데, 우리의 제작 시스템, 그리고 동아시아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도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 문화물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부자가 된 아이돌들 맨날 배고파요. 먹는 거 중요하고. 참 신기합니다. 그게 한국 음식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걸로 보이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물론 한국은 이제는 힘이 있습니다. 군사적도 높아졌고 경제적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지만 한국은 한 번도 남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의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한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인 영향력은 위협으로 덜 느껴져요. 하드파워,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는 미국의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은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고 중국도 그 경우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중국이 워낙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보기에, 물론 아시아처럼 한국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매력, 더 매력, 그래서 요즘은 소프트를 넘어서 스윗 파워라고 그럽니다. 달달해요, 한국 문화가. 달달하죠.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들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메시지를, 뭐, BTS도 그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그것도 주어진 게 아니라 노력의 결과도 얻은 거고, 자, 이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시면 앞에 했던 커다란 질문을, 답을 아마 스스로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